근데 나 있잖아요, 여러분. 내가 회물을 너무 많이 잊어먹었어요. 내가 어저께 집에 가다 싹 회물을 정리했는데 뭐가 없냐면 지금 까르띠 팔찌도 없고 러브 팔찌? 목걸이도 러브 목걸이도 없어졌어요. 그래, 옛날에 그거 한창 많이 끼고 다녔어. 허우씨 말 외로이 목 팔찌잖아. 제가 목 팔찌 그 제일 제가 길고 이제 팔았거든요. 일본에 여행가서 사온 거를 그때 내가 900만원에 사줬을 거야 아마. 그래서 내가 그거를 기억나는 게 내가 펜션에 안 놀러갔는데 펜션에 수영하면서 그거를 빠뜨려갖고 그걸 찾았단 말이에요. 그걸 잘 빠지나 보다 이러고 나중에 에이스 해야 되겠다 이러고 넣어놨어요 어디를. 못 찾겠는 거예요 지금. 롤렉스 시계도 하나 없어지고 뭐야? 별 그것도 내가 산 건데 언니. 미쳐버렸어 지금. 어머, 그거 너무 아깝다. 그거 이쁜다. 아이님 썰이 궁금하네. 두 친구가 벌을 받고 있었어요. 맞아요. 두 친구가 이제 어떤 잘못 때문에 벌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어떤 한 친구가 나한테 벌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얘기만 했으면은 사실 풀어줬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말 끝에 했던 얘기가 내 얘기를 탁 꼽히면서 어머 이거 보송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. 뭐라고 했냐면 한번 풀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서 한번안간것 때문에 이건 너무한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예, 그건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하은이한테 얘기해. 하은이가 그거 좀 하고 있으니까 그랬어요. 얘한테 카톡이 안 왔다면서요. 안 왔어요.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제 만나서 쇼 이제 시작한다고 다 모일 때 내가 하은아 일로 와봐라고 불렀어요. 그 맞아요, 맞아요. 두 친구를 불러갖고 지금 그거잖아. 네벌 받는 것 때문에 뒤에서 사장 언니한테 지금 내가 몰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거잖아. 막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난 거 너무 궁금한 건강스럽게 너무 끝났잖아요, 여러분들. 궁금한 거예요. 내가 그 다른 친구를 불렀어요. 다른 친구 불러갖고 예, 너 혹시 너네 벌 받는 게 힘들어서 너가 지금 저 친구한테 얘기해서 같이 얘기해달라고 한 거야. 자기는 얘기한 적이 없대. 자기가 얘랑 연락한 것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거 보여달라고 그랬어. 그래서 진짜 한번 보여줘봐 그랬더니 진짜 보여주는데 언니 내가 지금 뭐 추자 언니한테 얘기해볼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예 요즘 추자 언니 예민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거벌 받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맞아. 그러면서 이 친구가 띠발 유유유유유 그러면서 그렇게 어머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. 맞아. 아이가 딱 그러더라고. 원래 단 둘이 대화를 하는데 이제 이 언니가 사정 언니하고 친해. 자주 밥도 먹고. 그럼 사실 내가 예, 너가 얘기해가지고 언니 우리 볼지 좀 풀어주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, 여러분들, 그죠? 근데 오히려 이 친구가 내가 추자 언니한테 얘기해볼게.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랬냐면은 예, 하지마. 추자 언니 안 그래도 요즘 예민하셔. 우리 벌 받는 거다 얘기해봤자. 이러는 거예요. 감동 먹었잖아요. 근데 그게 한달 9시 나오는 거라 사실 자기도 힘들 법하거든요? 100년이더라니까, 언니. 그래서 어저께 내가 문제 끝나고 이제 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하고 야 너네 둘이서 그런 얘기 한적 있어? 그랬더니 이 친구가 결단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. 맞아. 그래서 어?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 아이라는 친구가 눈가리가 막 요동이 얘기했잖아. 맞아. 이러다가 이제 계속 그거 하니까는 얘기했잖아, 카톡으로. 내가 뻥쳐가지고 너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. 네가 거짓말하는 거 괜찮은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내가 너한테 신뢰를 잃는 거 알고 있어. 그러고 씩 돌아섰지. 맞아. 어머, 근데 이 사람들은 뒤집어진다. 추리력이. 아,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설레발 치는 거예요. 그거 아니에요, 여러분들.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. 아무도 몰라요. 아, 여기는 희한하게 다 있는데, 그거는 없네, 유자차가. 유자차 맛이 없네. 다노바. 체리도 있네. 이거 체리 맞지? 맞죠, 체리. 언니. 네. 아니, 무슨, 돌아서면 쇼타임이고, 돌아서면 쇼타임이야. 또 쇼타임이 원래 왔어. 그래요. 볼라면 해야죠, 뭐, 사실. 유자 조지아 커피 맛있겠다. 근데 맛은 있어. 조지아도. 그, 여러분들 조지아 그 노란 색깔 커피 너무 맛있는 거 알죠? 유자 조지아 커피 이제 그리고 맛있겠어. 또 유자차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오잖아요. 가을, 겨울. 목이 또안 좋으신 분들 또 따뜻한 유자차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, 여러분들. 앙큼상큼하다, 야. 앙큼상큼해!